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찍기에는 어색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찍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로미 누나의 추천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청년부 강영목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삶이 변화되었다고는 아직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는 한 찬양? CCM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웅재 씨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소원이라는 가사 중에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등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면, 이 부분의 가사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가사에 등장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지금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예란 찬양팀, 예배팀, 리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직은 크게 느껴지는 게 없지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이랑 다르게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길게 말은 못하겠지만,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교회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결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음으로는 평강형을 임평강형을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장소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